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단 하나. 좋아하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. 어쩌면 조금 황당하고 어처구니없게 들리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치믈리에를 좋아한다. 그래서 치믈리에가 되어 고백하면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했다. 그러나 이것은 첫 문제에서부터 나를 너무 곤혹스럽게 만들었다. 치킨이 맛만 있으면 됐지 과학이라니. 치킨이 맛있는 첫 번째 비밀은 소금 밑간. 대략의 설명은 이러하다. 소금이 음식 재료의 쓴맛을 억제해준다는 것. 미국의 한 연구진은 소금이 다른 맛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맛과 쓴맛을 섞은 것과 짠맛과 쓴맛을 섞은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했고, 사람들은 짠맛과 쓴맛을 섞었을 때 쓴맛이 급격히 줄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. 바로 그때 치느님 맛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. 두 번째, 튀긴 음식은 과학적으로 맛있을 수밖에 없다. 한 셰프가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바로 바삭한 식감 때문이다. 존 앨런의 미각의 지배라는 책을 보면 이는 인간의 식욕을 자극한다고 설명했다. 세 번째, 기름 자체도 맛을 낸다. 기름에는 지방맛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제 6의 맛이라고 불리기도 한다. 혼자 맛을 내지는 않지만 지방맛은 다른 식재료의 맛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. 내 배도 풍성? 네 번째, 치킨은 쾌락을 유발한다. 설탕이나 지방을 먹으면 쾌락 중추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. 치킨 같은 고지방의 음식이 계속 끌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.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실험들은 지방이 우리 뇌를 자극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.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나는 당당히 치믈리에 시험에 합격했고, 나의 합격 소식에 치믈리에가 되어 돌아오면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다 했던 그녀는 드디어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.